부평역 일대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죠. 젊음을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상권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약 8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부평 지하상가와 부평 테마의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시장, 그리고 부평 로터리 상가입니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이곳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부평구는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지역 상인회에 사업 신청을 제안했고 지역 상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이런 쇠퇴한 상권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인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대 효과는 공시를 6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매출액을 30% 정도 신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부평 지역 상권은 5년간 8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이번 선정이 부평역 일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부평 상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권이라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사업 부지를 지정 고시하고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문가와 상권을 진단하고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